잘 지내셨습니까? 그 계절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워도 안 갈 것 같은 더위가 금방 가고 이제 춥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 여름에는 땀이 워낙 많아서 아주 좀 땀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 또 몸이 체질인지 아직도 내복을 못 입습니다. 내복 입으면 불편하고 그냥 추위는 별로 안 타고 그래서 아직 내복 못 입고 살아요. 그 겨울이 오히려 찬바람 날 때가 좀 좋습니다. 아니 그 체질인 것 같아요. 그건 뭐 건강도 아니고 체질이 그 아직 내복을 입으면 아주 불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안 입고 그냥 살죠. 더위는 또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든 저희 고모님이 계신데 이제 뭐 참 굉장히 위트가 있고 재밌는 분이죠. 한해 여름에 하도 무더워서 전화드려서 아이 무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걔들 작년에도 왔다 가고 재작년에도 왔다 가는 애들 아니야? 올해도 그렇게 왔다 가겠지.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닥치는 것이 뭐 그렇게 왔다 가는 거지 하면은 참 편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수지 비꾀할 차례이네요. 아, 제가 참 혹시 이제 구하신 분들 요 책을 구하신 분들은 그 그냥 가볍게 약속법으로 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가르쳐 드렸죠. 동전 6개를 가지는데 6개 가운데 다른 종류의 동전을 하나 넣으세요. 다른 종류의 하나 동전을 넣고 흔들어서 밑에서부터 쭉 펴서 다른 종류의 동전이 있는 그 자리를 변요로 잡습니다. 그 괴가 나오면 그 자리가 변요고 요 괴에서 6효가 변이면은 6효 자리를 읽으면 됩니다. 대개 뭐 그렇게 나눠져 있죠. 운세가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점치는 것들이 내 운세가 어떠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떠냐를 칠 때 인물, 그 다음에 원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장 바라는 일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일이 어떻게,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이동, 어디로 뭐 부서를 바꾼다든가 뭐 이럴 때 이동입니다. 아니면 전직을 한다든가 다 이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실물, 물건 잊어버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병, 건강, 병의 문제, 요것이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괴를 뽑아가지고 그걸 보면은 좀 쉽게 된 건데 이걸 이 책을 아는 분이 했다고 저한테 주셔서 그냥 나는 믿을만한 것 같아서 드린다고 하고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틀린 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냥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다 못 고쳤어요.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고 뭐 한 반의 반도 못 고치고 아 약속을 한 거라 드리기로 하면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냥 참조만 하세요. 이 점치기 뭐 주역 이해하기 힘들 때 간단히 쉽게 아 이렇게 점치는 거구나 하는 참조만 하시고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고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 다 고쳐도 이게 일본 사람이 진 점책이라 뭐 다 고쳐도 그게 정확하다고 못하지만 아, 너무 틀린 게 많아요. 너무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분이 일본어도 조금 약간 서툰 것 같고 주역의 그 용어를 또 모르고 그러니까 막 엉터리 아니고 그래 제가 아주 혼이 났어요. 그래서 괜히 드린다고 했다가 이거 내 발등을 찍었다 그러고 아주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결국 충분히 안심하지도 못할 책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냥 참조로 아 점을 이렇게 치는 거구나 하는 정도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지 비꾀입니다. 수지 비꾀를 보시면은 뭐 그 괴가 좀 이것도 독특한 괴죠. 수지 비꾀 위에 수고 감괴 그 다음에 곤괴가 있는 괴입니다. 그 수지 비죠. 비라는 괴입니다. 이 괴를 보시면 자 음미를 한번 해보시죠. 쭉 보면 괴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오음의 일양 오음의 괴입니다. 하나의 양이 있고
다섯 음이 있는데 이 양의 위치가 아주 임금의 자리에 딱 있죠. 임금의 자리에 양이 딱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심적인 배의 중심에 양이 딱 있으니까 임금 하나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주 현명한 사람이든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나머지 육음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 무조건 그 일양 오 군왕의 자리죠. 군왕의 자리 거기에 있는 일양에 모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이 괴의 핵심은 오에 있는 양에 따라서 그 따라서 움직이는 게 비라는 것은 따라서 간다 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친하다 따른다. 그러니까 오의 일양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 괴 지금 중심이 그렇습니다. 일양의 어떤 카리스마 있는 인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이게 기란 괴고 그 상황이 그렇다는 괴라서 비라는 이름은 친하다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비와 북은 반대의 뜻입니다. 북녘 북자라고 할 때 비는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고 북은 비는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따르는 모습이라고 북자는 사람이 등지고 서는 거예요. 북이요.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북자하고 비자는 반대의 상형에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북자를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어요? 이렇게 해서 패북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패배라고 읽습니다. 등질 배자하고 같은 의미. 북자가 아니고 이제 배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진다라는 뜻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자고 나란히 따라 나가는 것이 비자입니다. 상형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반대예요. 북자와 배. 그러니까 북은 방위를 뜻할 때는 북이고 사람이 등지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는 배. 배라고 읽습니다. 패북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배죠. 비, 요 일양에 따라야 되는 상황.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괴가 설명이 됩니다. 양도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오음 자리에 딱 있으면서 오음이 쭉 일양을 중심으로 따르는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효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쭉 읽고 쭉 끝까지 한번 원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원서 원영정 노구 불영방내 후부흉 단활 비기랴 비보야 하순종야 원서 원영정 무구 이강중야 불영방내 상하응야 후부흉 기도공야 상활 지상유수비 선왕이 건만국 신지구 초육 유부비지 무구 유부영부 종내유타길 상활 이지초륙 유타길이야 유기 비지잔의 정길 상활 비지잔의 부자시야 육삼 비지비인 상활 비지비인 불역상모 육사 외비지 정길 상활 외비허연 어현 이종상야 구호현비 왕용삼구 실전금 읍인불계길 상활현비지길 위정중야 사역취순 실전금야 읍인불계상사중야 상육비지무수흉 상활비지무수 무소종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비길 그 단사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사 비는 길하다. 이제 첫 번째 그냥 비 전체의 괴의 뜻이 친하다는 뜻을 길하다는 우선 정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서 원영정 무구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소리 있는 대목입니다. 그 원서 원영정 무구는 주자나 일반적으로는 두 번 점쳐서 한다는 신중하게 점쳐서 이런 뜻으로 봅니다. 신중하게 점쳐서 원영정 무고 그 원
크게 오래가는 점을 친 것이라면은 원형점. 이 원형점은 바르게 하고 길게 하고 바르게 한다면은, 아니 크고 길게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인데, 원형점은 영점은 오래가는 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원형점. 장기의 기륭을 묻는 점. 그러니까 큰, 오랜 장기의, 아주 큰 장기를 장기로 끄는 일, 길이가 끄는 일을 점친 것이라면 허물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은데, 주자는 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자를 바르다고 보니까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주자는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고형의 해석을 보죠. 그 고형의 해석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원래의 점, 원래의 점이라고 하는 고형의 해석은 약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주역의 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유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문왕이 단사를 붙였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쭉 주역을 보고서 점사를 다 붙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왕이 뛰어난 분이고 상당히 주역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많은 연구가들은 주역의 점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보강이 됐다고 봅니다. 보통은 예전은 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관리가 있죠. 관상감도 있고 태복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일에는 반드시 점을 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경에 얘기에 나오는 대동사상이 있고, 대동이라는 것이 있고, 서경에도 대동이 있습니다. 서경의 대동은 홍범구주가 나오는 홍범편에 대동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대동이냐? 어떤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하는데 다섯 가지에 묻는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에 의해서 결정한다. 첫 번째, 왕의 뜻, 그 다음에 대신의 뜻, 그 다음에 복, 서, 백성. 요 다섯 가지입니다. 복과 서를 다르게 봅니다. 귀, 그러니까 왕의 뜻과 대신의 뜻과 그 다음에 복. 복이라고 하는 건 거북 등껍질로 치는 점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등껍질 구운 것이 등 터지는 모습이 복자의 그 상형입니다. 등껍질 터지는 모습. 선은 여기 산까지로 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저 백성의 뜻입니다. 요 다섯 가지가 전부 합치가 되면은 가장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전부 이거 해도 좋다라고 하면 그 일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복과 서가 다섯 가지 중에. 그 정도로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전복이라는 것이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점을 쳤고, 그런 점친 기록 가운데 상당히 영험이 있고 이제 여러 딴 군데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점괘가 나오면은, 점사가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모은 것이 주역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원서 원형정 무구라는 것은 고형의 해설에는 원래 점괘 점사가 원형정 무구였다는 거예요. 원형정 무구였는데 뒤에 딴 것이 붙어서 원서 원래의 전복의 말은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부기로 붙여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경지는 좀 다릅니다. 점은 두 번 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경지는 병서라 그래서 복관이 두 사람이 중대한 일에는 한 사람이 점을 치지 않고 두 사람이 점을 쳤, 그런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병서라고 합니다. 원서는 두 번 점 친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뭐 길한 것을 뽑으려고가 아니라 신중하게 두 번 점 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형정 무구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을 쳐서 오래가는 일을 점친 것이라든지 바르게 하면 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불령박례 후부흉이라고 하는 건, 불령이라는 것은 편안치 않다는 뜻입니다. 박례는 비로소라는 뜻이죠. 편안치 않은 뒤에야 비로소 모여든다 온다. 후부흉.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
B라는 것은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사람들이 모이는 게 따르는 게인데 세계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남을 따르지 않는데요. 남이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 따라서 친하게 따르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 자기가 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야 지도자를 찾는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주 편할 때는 뭐 누구 찾을 충고 얻으려고 하고 도움 받으려고 할 일도 없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편안치 않고 불편하고 할 때 그래야 비로소 지도자를 찾아서 얻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후부흉 뒤에 오는 사람은 흉악해요. 어떤 상황에서 지도자가 딱 이끌고 나가고 그 사람을 중심에서 뭉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딱 우리가 뭉쳐야 될 때가 있어요. 딱 함께해서. 그럴 때는 멈칫멈칫하고 눈치 보다가 뒤에 끼는 사람은 왕따 됩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할 때는 빨리 따라붙어야 된다. 쫙 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자기가 좀 뒤에 나와요. 내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저 사람을 가야, 혹시 내가 가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청하지 않을까? 뭐, 멈칫멈칫, 신호가 오면 내가 갈까? 하다가 때를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조직에서 그 뒤까지도 계속 외톨이가 돼요. 뭔가 융합이 안 되고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후부흉, 이라면서 후부라는 건 뒤에 오는 사람은 흉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재빠르게 상황을 봐서 재빠르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거 여기에 이제 주가 붙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그 주를 주역의 주를 보다가 주자주를 보고 또 정의천 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산주를 보고 하다 보면은 저는 기질이 정의천하고 좀 안 맞아요. 정의천. 이천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천주가 영 안 맞는 게 정의천주를 읽다 보면 이 양반이 이 어른이 무슨 예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잘 모르는 이상한 말을 막 주문 보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자는 주자주를 보면 아주 또라져요. 딱 부러지게 나와요. 정의천주는 막 횡설수설을 하고 어떤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는 동 떠드는데 읽다 보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를 때가 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억지로 줄을 다는 것 같아서 좀 싫은 때가 이 후부흉을 정의천에 제가 좀 안 따르는 이유가 후부흉을 정의천이 줄을 어떻게 다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후부흉 세자를 정의천은 다 뗍니다. 후하면 부라도 흉하니라. 보세요. 후부흉 세자를 다 떼요. 뒤에 오면 부지 대장부라도 흉하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붙여야 돼요. 중국에도 뒤에 오면 부라도 라고 또 이제 부역흉이라든지 아무도 없듯이 그냥 놓고 대장부 훌륭한 사람이라도 흉하다 이렇게 줄을 내는 것이 정의천입니다. 원형리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천은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니라. 원형리정을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떼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해요. 주자는 원형하고 리정하다. 뭐 이 자연스럽죠. 주자가. 여기서도 후부흉을 세자를 뗄 때 제가 아 이 양반은 이거 너무 억지가 심하네. 아니 한문을 한문이라는 게 표의 문자라고 하더라도 후부흉을 후 뒤에 뒤늦으면 부라도 흉하니라 하려면은 이 글자도 없이 그냥 그 한자 가지고 부라도 흉하다 이거 좀 힘들어요. 정의천주입니다. 그러나 이건 강조한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정말 흉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읽을 수가 없다고 해요. 한문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무리 막 의미를 집어넣어도 세자를 띈다는 건 좀 뭐하죠.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은 흉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빨리 모일 때 중심이 되는 사람 곁으로 빨리 모여야 된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괴다라고 합니다. 단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활
비는 길한 괴다. 전반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괴고 어떤 서로 친한 괴, 친하게 친화를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게라 전반적으로 길한 괴다. 비는 길한 것이며 비는 또 돕는다는 뜻이다. 누구를 돕느냐? 오를 돕는 겁니다. 구오, 구오의 왕, 중심이 되는 인물을 돕는다. 돕는 괴다. 하순종야, 아랫사람이 그 오의 왕 중심이 되는 인물을 따르는 것이다. 원서 원형 중 무구라는 정괘는 이강 중야 구호가 딱 임금의 자리에서 중에 딱 제자리에 차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다. 불영방래라고 하는 건 상하가 응하는 것이다. 편안치 않아서 비로소 모여든다 온다라는 말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뜻이 응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후부흉은 기도 궁야. 후부흉, 뒤에 오는 사람은 흉하다는 것은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떤 그 방식이 잘못되어서 궁색해진 것이다 라는 뜻이다. 후부는 절대로 여기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후부, 괴에서 이렇게 쭉 미리 말씀을 드리면 괴를 쭉 보면은요 오를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데 후부는 누구겠어요? 후부? 질, 후부. 제일 위에 있는 게 후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상륙. 어? 제일 위에 후부입니다. 오를 중심에서 모일 때 밑에서 쫙 오를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상륙은 오 뒤에 있죠. 그래서 후부가 됩니다. 후부형. 나중에 괴사, 이제 괴효사에서 보면 후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상전을 보겠습니다. 상활, 지상유수비 선왕이 건만국 친재우. 땅 위에 물이 흐르는 모습, 이것이 비다. 그러니까 지상유수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지상유수, 땅에서 물이 흐르는 것만큼 가장 밀접하고 빈 공간이 없이 딱 달라붙는 게 없는 모양이죠. 땅 위에 물이 흘러서 그 친밀하게 된 것이 비니. 선왕은 이 괴를 보고, 옛날에 훌륭한 왕들은 이 괴에서 뭘 본받았느냐? 이 괴를 보고서 건만국, 만국을 세우고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과 제후들을 친애하였다. 제후들과 친애하였다. 그러니까 제후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이고 왕은 제후들을 친애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거죠. 이건 이제 봉건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왕이라는 건 뭐죠? 왕은 천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한자에서는 왕이라고 하면은 뭐냐? 제후가 아닙니다. 중국 천하를 다 지배했을 때 그때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노나라는 왕이 아니에요. 노후죠. 노나라의 제후, 제후, 제나라의 제후, 송나라 제후. 그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아니 그런 주 왕실이 쭉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춘추 시대 거의 끝무렵까지도 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에 주왕이죠. 주왕실만 왕이에요. 그러니까 노나라는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노후죠. 노나라 제후란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그 아니 자세하면은 그 공무백자남으로 다섯 등급이 제후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왕 밑에 가장 상등 제3급의 제후를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자. 그 다음에 후작, 백작, 자작, 남작입니다. 공후 백작남의 제후 등급이 있어요. 제일 큰 영지를 가지고 왕에 가장 친밀하고도 가까운 사람들을 아니 그런 제후를 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공. 그러니까 제 나라도 아마 공에 들어가요. 주공. 주공. 그러니까 후작, 그 다음에 백작, 자작, 남작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보세요. 맹자를 읽으면은 첫 맹자 첫머리가 뭐라고 시작하느냐? 맹자견 양의 왕, 왕활 수 불원천리의 역장의 일이 옳고. 그러니까 맹자왈, 맹자대왈, 왕 하필왈, 뭐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그때 맹자가 양의 왕을 뵈니, 왕, 그 양의 왕이 말하기를 노인장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반드시 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묻는 대목. 근데 양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양이라는, 양의 혜왕이에요. 양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뭐냐? 양은 양이라는 곳에
조업을 했어요. 위해왕에 위나라가 위나라가 제후국이었는데 위나라가 양의 도읍을 해서 그냥 양의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양. 근데 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왕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때도 추천자가 있었거든요. 주왕이 있었는데도 이때는 주왕실이 유명무실해져요. 완전 유명무실. 거의 왕으로서의 본위를 못 세워요. 그게 아시겠지만 주왕실이 이제 쇠미해진 게 그 동주 서주로 나뉘죠. 동주 때는 그래도 아니 서주 때 주왕실은 원래 서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주 시절에는 주왕실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서주에서 쫄딱 망하지로 쫄딱 망하고 동쪽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게 동주입니다. 그 천도란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죠? 호사의 삼소삼국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웃는 집에 재앙이 온다가 아니라 아니 웃는 집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웃어서 재앙 온다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 주유왕이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 역설 보다가 유자라는 왕이 붙으면 유왕 그건 나라 망한 말아먹은 왕입니다. 왕도 시호를 붙입니다. 죽고 나면은 죽고 나서 시호를 붙여요. 유왕 아니면 려왕이라고 붙은 왕이 있어. 여왕 여왕도 나라 말아먹은 왕. 아주 시호 중에서 아주 나쁜 시호가 어두울 유자 유왕입니다. 주 유왕이 이쁜 여자를 얻어서 빈으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포사예요. 포사.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이 웃으면 더 환장하게 더 이쁜데 안 웃어 잘. 그래서 이 여자를 웃기려고 주 유왕이 별짓을 다 하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 나왔던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뭐 어쩌다 그 가사가 그래요. 어쩌다 한 번만 웃으면 마음이 약한 나를 미쳐요.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웃으면 아주 미치게 예쁜데 잘 안 웃어. 이 여자를 웃기느라고 처음에는 비단을 쫙쫙 찢었더니 비단 찢는 소리가 듣기 좋다고 뺏으시 웃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발이 안 먹어 이제. 그 나중에 그 여자 웃기려고 무슨 짓을 했느냐. 봉화를 올려요. 봉화라는 건 뭐냐. 주왕실에 큰일이 일어나면은 주변의 제후가 군대를 끌고 구원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봉화를. 그러니까 주변 제후국들이 아, 왕실에 큰일 난 줄 알고 막 군대를 끌고 달려왔는데 성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 일도 없어. 걔 막 이걸 보고 이게 우왕 웬일이냐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고 포사가 깔깔거리고 웃었대요. 그 짓을 세 번을 합니다. 세 번째 진짜로 견흉이 왔어요. 오랑캐가. 봉화를 올렸는데 아무도 안 와. 이솝우화가 늑대가 왔어요가 이제 거국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나라만 늑대가 왔어요고 양치기 목동 얘기가 정말로 천하를 말아먹는 양치기 목동 얘기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아무도 안 옵니다. 제후들이. 그래서 왕이 죽고 포사도 죽습니다. 궁궐 다 타고 그 쫄딱 거의 망하죠. 태자가 다행히 포사의 구박을 피해서 애가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자가 재앙을 면해서 돌아와가지고 왕국을 이었는데 와 보니까 수도 다타 풍이라는 곳인데 다 타버리고 거질 게 없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합니다. 이전합니다. 그게 동주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주왕실의 권위가 세밀해져서 제국에 관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되면은 전국 치룡이 전부 왕을 칭합니다. 왕. 전부 왕이에요. 진초, 연제, 한, 위, 조, 치룡이죠. 다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주은 왕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자들이 전부 왕을 칭했으니까 참혹한 짓이죠. 주왕실을 잃는데도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선왕이 그러니까 천하의 지배자, 왕은 천하의 지배자, 건만국이라는 건 분봉해서 제후국을 봉하는 것을 건만국이라고 합니다. 건만국. 여러 그 당시에 고대에는 사실 왕실의 힘으로 천하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떼어주는 겁니다. 일종의 권리를 인정하고 너희들 잘 해라고 떼어주는 게 제후를 봉하는 방식이죠. 건만국하고 친제후. 제후라는 건 만국의 상을 제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국하고 그들의 장인 제후들을 친해해서 왕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
말하자면 그것을 그 휴지 빚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빠진 부분이 뭐냐? 봉건입니다. 우리는 봉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봉건이 있으면은 지방 문화가 살아납니다. 왜? 떼어주니까. 일본만 해도 뒤늦게 봉건 시대가 있어요. 에도 막부 전부 그때부터 전부 지역 영주가 있습니다. 지역 영주가. 그래서 지역 영주가 있으면은 적어도 왕실의 지배가 직접적으로 작용 안 하기 때문에 지방 문화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일본 가보면은 지금도 그게 살아있어요. 지역 문화가 굉장히 아직도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지역 축제가 있고. 왜? 봉건의 남은 여향이라고 할까? 그런 게. 한국은 우리나라를 어땠어요? 봉건이라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가고. 그래서 무조건 중앙집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도 봉건이라는 역사를 안 거쳐서 그런지 우리는 지역의 중요성이 덜합니다. 나라도 좀 물론 작기는 하지만은 지역 문화가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서울로. 다산 정약인 같으니 18년인가 귀향 생활했죠. 그래서 서울로 깊고 왔죠. 정조의 총애를 엄청 받았다가 정조 죽고 나서 오는데 다산 정약용이 자식들한테 유언 비슷하게 남긴 게 있습니다. 절대로 서울 인근을 떠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자기가 한번 귀향사를 해보고 나니까 서울 인근을 벗어나고 나니까 도대체 힘쓸 길이 없다는 걸 다산이 너무 아주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 가운데 서울 인근을 너무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남길 정도로 한국은 철저하게 중앙 문화입니다. 경기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경기도라는 것은 왕의 직할지를 경기라고 합니다. 이 서울이 딴 데로 이전하면 경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로 가, 그러니까 사실은 새 행정 수도가 저쪽으로 가서 완전히 가면은 거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라는 건 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기, 왕의 직할 영역을 왕기, 경기 부르는 겁니다. 경기도는 바뀝니다. 근데 서울로 고정된 뒤로는 경기도가 계속 경기도인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는 딴 생각이 나요. 왜 저 행정수도 옮겨놓고 청와대는 왜 안 갔대요? 국회의사당은 왜 안 간대요? 저는 싹 갔으면 좋겠어요. 아, 왜 쓸데없이 나눠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이 바리바리 무슨 철대면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지 국감 때 되면 국회로 싸들고 와야지 이게 도대체 쪼가리가 나서 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했다가는 서울 사람들한테 암살당할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아마도 정조가 화성으로 천도를 하려는 계획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정조가 화성 천도. 그래서 화성의 저 수원성을 보면은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기 아버지 뭐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 학설 가운데는 정조가 한양 사람들한테 암살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천도를 계획했다가. 그만큼 무섭죠 또. 근데 아마도 행정수도가 아니라 국회의사하고 청와대까지 다 간다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암살했을지 몰라. 암살을 몰라도 아마도 그걸 못 견디니까 남긴 것 같아요. 저는 반대. 갈라가지고 싹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워싱턴하고 뉴욕이 나눠져가지고 미국에 문제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워싱턴 가면 다 거기 행정적인 건 다 거기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게 가까이 있지만 엄청나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왕에 가려면 난 싹 갔으면 좋겠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도 가고 행정부 싹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바뀌는 거 진짜 거기가 경기도 되는 거예요. 경기. 아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아 갑자기 이제 봉건이라는 것이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봉건이 있은 나라는 지역문화가 살아납니다. 지역문화가. 제후가 적어도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역문화가 살아나는데 건만국 친제후라는 건 바로 그 봉건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제후 유보비지 무구 유부영부 종 내일 타길. 그런데 이건 유부비지 믿음이 있어서 성실함이 있어서 내적인 성실함과 외적인 신용 이것이 있어서 따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허물이 없다. 초요, 괴의 여러 초요 가운데는 많은 초요가 애들이 그 괴의 기본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르고 친하는데 가장 근본이 뭐냐? 믿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유부비지, 믿음이 있어서 따르니 허물이 없다. 지수사교에는 사출이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지수사교에서는 군대는 군율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듯이 유부비지, 믿음이 근본입니다. 비지, 그 허물이 없다. 유부영부, 유부영부는 비유로 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영부, 부라는 건 질그릇으로 만든 장군. 장군이라는 거 아세요? 장군. 간단지. 예. 여기 이제 그 시골 생활한 분은 장군을 압니다. 그 장군, 장군이라는 게 아구리는 좁고 이렇게 몸뚱이가 큰 질그릇으로 만든 도구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똥장군이죠. 똥장군 아세요? 똥장군. 아시죠? 똥장군. 똥장군을 이제 똥을 퍼가지고 거기다 감아가지고 밭에 들고 가, 지게다 지금 똥장군을 지고 가는 게 똥장군입니다. 똥장군 되게 큽니다. 무겁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앞에 가는 순사, 아니, 앞에 가는 도둑놈, 뒤에 가는 순사 그러면은 뭐, 뒤에 애들이 놀리죠. 앞에 가는 건 도둑놈, 뒤에 가는 게 순사다. 그러면 그, 우리 또 반대로 거꾸로 앞에 가는 건 사람, 뒤에 오는 놈은 똥장군 그러고 너는 똥장군이다. 이렇게. 저는 지게도 여러 가지 지게가 있는데 똥지게가 참 지기 힘듭니다. 아세요? 물지게는 똥지게는 또 똥이라고 해서 천한지 지게 형식이 안 갖춰진 경우가 많고 어깨다 막대기로 하나 미는 똥지게가 많아요. 똥지게가 힘든 이유는 똥이 튑니다. 쭐렁쭐렁 박자를 잘못 맞추면요 똥이 탁 튀면은요 아주 고약 쉬워요. 물지게도 물론 힘들긴 한데 물지게 양쪽에다 이렇게 똥치개는 보통 앞뒤로 많이 치죠. 제가 똥치개를 보고 아주 똥치개 힘들더라고요. 쫄랑쫄랑 하는데 이거 박자를 잘못 맞추면 똥이 퉁 치면은요 아주 골치가.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똥 장군에다 넣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군 봅니다. 그래, 장군. 마치 믿음이 장군 큰 질그릇이에요. 거기에 가득 찬 듯 그렇게 믿음이 있게 되면은 종 마지막에 내유타길 다른 기람이 또 뒤에 온다. 내유타, 타길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람이 있다. 내유타, 길 이렇게 하는데 내유타로 끊으면은 다른 일이 있다. 그래서 길하다는데 보통은 주위 같은 데는 내유타길 다른 기람이 믿음을 이어서 그 다음에 기람이 따라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람이 이어서 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친함이라는 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서로 친한다. 믿음이라고 할 때 유부비지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내적인 성실성과 외적인 약신, 약속의 믿음 이것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의 예지 사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신을 얘기합니다.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신. 부라는 건 부신, 부성. 이 신과 비슷해요. 네, 외적인 관계에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뭔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죠. 순자가 얘기할 때 순자는 참 재밌어요. 순자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슷합니다. 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수화 유기 무생. 수화는 물과 불은 기운은 있지만 생명은 없다. 초목은 생명은 있지만 움직임이 없다. 아, 초목은. 그 다음에 동물들. 금수는 움직임은 있지만 금수는 예의가 없다. 맨 마지막에 사람. 사람은 예의가 있다고 그래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사람의 특징은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맹자와 달리 성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특징을 예의라고 보느냐? 이 순자는 또 예의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선천적으로 사람이 선에서 나온다고 순자는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예의가 생기는 까닭은 두 가지예요. 도덕이 생기는 건 순자는 도덕이 생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지능이 있다. 맹자는 사람의 내적인 경향성 속에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봐요. 어린아이가 물에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구하는 어떤 도덕적 움직임을 일으키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맹자입니다. 그게 성선입니다. 순자는 그런 거 없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지능이에요. 두 번째, 지능만 가지고는 도덕이 안 이루어져요. 두 번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로 지능이 있는 인간이 보니까 사회생활을 뭉쳐서 하지 않으면 동물 가운데 제일 약한 게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옷감도 옷도 가지고 나와. 무기도 가지고 나와.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취약해요. 갓나라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약합니까? 무기가 있어요. 옷이 입성을 입고 나와요. 동물들은 가죽으로 다 입성도 입고 나오죠. 손발톱, 날카로운 무기도 있죠. 거기다가 사람처럼 오래 자라야만 힘쓰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힘쓰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송아지 같은 거는요, 나오면 불뚝 일어납니다. 송아지 난 거, 나 태어난 송아지를 봤어요, 시골에서. 보리적보리적 하면 송아지 일어섭니다. 사람은 일어서 걷는데 몇 개월 걸리죠? 2년, 3년? 2년, 아니, 2년, 3년까지라니까요.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제대로 인간 구실하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딴 걸 지배하는 힘은 뭐냐? 사회생활을 한다. 군집을 한다. 군. 근데 군을 하는데 모여 살지 않으면은 딴 동물보다 훨씬 약한 인간이 군을 하는데 지능은 있는 존재가 그냥 군이 되나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있는 인간이 도덕이라는 걸 만든대요. 분수를 정한대요.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그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장유서 이런 걸 다 세워가지고 그래야만 사회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나온대요. 그리고 뿌리는 맹자는 저절로 도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하면 구하는 도덕심이 있어요. 신자는 없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능이 있으니까 두 개가 결합하면 도덕이 나온다는 게 신자죠. 그런데 그런데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근본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뿌리가 되어야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튼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거기서 오는 또 다른 기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괴를 얻으면은 단기간의 이익을 꾀하기보다 정말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익이 오는 괴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점을 쳤는데 뭔가 이익을 바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성,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는 그런 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위, 비지초육은 유타기리아. 이건 상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비지초육의 그 성실함, 믿음을 바탕으로 하면 다른 기람이 온다라는 그런 게다. 이렇게 될 거예요. 6위, 비지잔의 정길입니다. 6위는 비지잔의 정길, 안으로부터 친한다. 이 친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가 있어요. 언제나 괴에서의 핵심은 5하고 2예요. 5하고 2. 지금은 1은 어떠냐? 따라야, 5에 따라야 되는데 그 따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2예요. 밑에의 중심이 되면서 다른 따르는 사람까지 통솔 1 이끌어서 5와 따르는 존재가 바로 2입니다. 안에서 밑에서부터 다른 사람까지 함께 이끌고 중심이 되어서 따르는 것이니 이 점치는 일이 길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건 뭐 아주 당연히 이런 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비지자는 부자시랴. 이건 뭐 그냥 의미를 푸는 거니까 흔히 안으로부터 친한다는 것은 부자실 자실이라는 건 스스로의 잘못이 없다. 잘못됨이 없다는 그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괴를 점쳐서 이 괴를 얻으면은 이거는 아주 길한 괴고 자기가 뭔가 따라야 될 사람이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고 자기가 따를 사람이 있어서 일이 원만히 성취되는 그런 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길한 상입니다. 그 다음에 육삼으로 갑니다. 육삼으로 가면 요 괴는 좀 요 형은 좀 독특하죠. 언제나 이제 전도 그렇진 않은데 육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요 육상은 B, 여기가 B죠. B라고 합니다. B. 여기도 B죠. 가까이 있는 건 B라고 하죠. 육삼의 응은 저 상육이죠. 요것도, 요거 응이라고 그러죠. 같은 응자가 들어, 응이라고 하죠. 자, 어떻습니까? B와 응을 살펴보니까 B도 응도 모두 다 음입니다. 그렇죠? B도 응도 모두 음이지요. 음은 그 자체로 악은 아니지만 괴상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소인으로 봅니다. 지도자는 양이고 추종자는 음이고 어떤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양이고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음입니다. 그러면은 육삼의 경우는 옆에 모두 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줄 저 음이 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육이 응이인데 거기도 좋지가 않아요. 이 괴에서 저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괴를 보면은 후부흉이라고 했는데 후부라고 하는 뒤늦은 사람이 흉하다고 했는데 뒤늦은 사람이 누구냐? 육입니다. 제일 끝머리. 하나의 양을 다 따라야 되는데 제일 뒤늦게 따르는 게 육이거든요. 저 꼭대기에 있는. 그게 후부고 제일 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응이 또 자기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육이 이 괴에서 제일 흉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옆에도 똑똑한 사람 없어. 자기를 이끌어주고 상응해야 될 육도 아주 괴에서 제일 나쁜 자리야. 그럼 이 괴는 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길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친해야 될 때서 이게 이제 친하는데 제일 가까운 건 뭐라고 했어요? 괴에서 제일 가까운 건 비보다도 응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 응이 친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 그러면은 제일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이 괴에서 후부흉이라고 할 때 후부에 해당하는 사람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말이에요. 그 보세요. 그 비지 비 비 비 친함이 비 아닌 사람하고 친하다. 이 비자는 아닐 비자하고 같아요. 빈 빈이라는 건 잘못된 사람, 아닌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와 친하니 뭐 흉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뭐 말할 것도 친하지 않아야 될 사람, 사람과 친하다. 그러니까 흉은 쓰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닌 사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은 사람과 인간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렇게 저는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아, 그 사람 그럴 때하고 아, 그 인간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아, 그 인간 할 때는 그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아, 그 인간 그러죠. 근데 이 비인은 정말 그 사람답지 않은 비인이에요. 이게 따르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이 괴에서 제일 흉한 육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기륭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흉은 당연한 거야. 적지도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비지빈. 친함이 비인과 친했다. 그러니까 옆자리가 전부 음이고 제 자기가 상응하는 육도 음이고 그 상응을 따르는 것으로 보니까 비인을 추종하는 것이다. 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인에게 따르는 것이니 그래 비지빈 부력상호 전 그 뭐야 상에서는 바로 얘기했죠. 아,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닌 사람, 잘못된 사람을 따르니 불역상호. 또한 불역은 이제 한자 영어로 불역호가 나오면은 이 또한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불역호는 중국 한문에서 아주 관용적인 용법으로 이고 대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 너무 이 또한 어쩌야 할 얼마나 어떠하냐. 이런 거예요. 불역. 아니,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 불역녀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 배우고 때 맞춰 익힌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기쁘니? 유흥자 원방네 보시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얼마나 즐거우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골래지 않는다면, 섭섭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군자다우니?
저는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요새 논어 번역이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논어 번역이. 그걸 너무 제자한테 얘기하면서도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자하고 얘기하는 말인데 제자들한테 아, 보심 배우고 때맞추면 얼마나 기쁘니? 어? 그거 참 보심 얼굴에서 얼마나 즐거우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군자다우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죠. 그 논어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사실은 빚으로 남아있는 게 이 논어 번역이에요. 제가 한 20년도 넘은 것 같네요. 20년이 뭐야? 대학 교수하고 얼마 있다가 얼마 안 돼서 학계에서 한국철학연구회라는 데서 저한테 주문이 왔어요. 논어 번역, 아니 번역 문화를 점검해야 되는데 제일 번역 많은 게 한문 번역 가운데서는 논어니까 네가 한번 번역, 논어 번역을 점검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시중에 나온 논어 번역을 전부 수거를 했더니 27종의 논어 번역이 있었어요. 많죠? 다 뒤져가면서 그걸 번역을 했는데 저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번역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남들은 욕을 실컷 했으니까 사실은 네 남 욕했으면 니도 하나 내놔라 그래야 되면서 그러죠. 사실은 그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 남을 그렇게 비판했으면 내 번역은 하나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용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제 좌우명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다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 제자들이 지금도 그 찾아와요. 제 아파트로 아파트에 공부하는 방이 빌릴 수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논어를 쭉 읽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성격이 좀 약간 괴팍한데 있는 남들이 다 하는 건 나는 안 하겠다. 남들이 더 잘하는데 왜 내가 하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논어를 내가 한다면 남들이 안 하는 논어를 해야 되겠다. 그 애들하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냥 막 하는데 전에 그 자로 얘기했었죠 제가. 승당 입실. 그것도 딴 번역이 별로 없어요. 승당 입실. 승당과 입실이라는 건 전 다산 선생님은 그 승당 입실은 학문과 인격이 아니다. 그건 음악의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딴 주석 보니까 참 저는 마땅치 않은 게 그냥 끄떡거리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전도. 그래서 논어에 뭐라고 나오죠? 무오불역이자 나만 못한 것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아무도 친구 사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못한 것. 내가 안 사귀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 안 사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럼 무엇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끄떡거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오불역이자는. 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공자가 그걸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 그 사고를 도입하지 않으면 무오불역이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만 못하니 안 사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 안 사귈 테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친구 못 사귀죠? 그냥 그 주석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옛날 사람 말이니까 끄떡끄떡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는 나보다 뛰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꼭 한 줄로 세우고 평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은 돼요. 벗을 사귈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예쁜들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좋다고 끄떡거리고 넘어가는 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논어가 엄청나게 걸리는 때가 많아요. 엄청나게 걸려요. 그 제가 저도 하도 하다 보니까 걸려서 애들이 한 달 매달 오던 걸 몇 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지금 한 11월 넘어서 또 보자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불역상호에서 갑자기 나와. 근데 불역상호도 보면은 논어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공자하고 얘기하던 거면은 구어체거든요. 저는 구어체의 맛이 살아야 된다고 봐요. 논어를 번역할 때는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즐거우니 얼마나 군자다우니 이렇게야 공자하고 제자들이 생생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 의미가 살아날 텐데 공자님 말씀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맛이 안 나죠. 불역상호에서 얼마나 그 아픈 일이냐. 상이라는 건 다치는 얼마나 다치는 잘못되고 그래서 아픈 꼴을 당하는 것이냐. 잘못된 사람 따르는 것처럼 다치는 일이 없어요. 또 크게 다치는 일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잘못 사귀다 보면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BGB는 바로 그런 상황에 점괘를 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럴 때 혹시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 일이라는 그럴 때는 이건 절대 금물이죠. 상대를 다시 봐야 되는 점괘예요. 이건 감언유설로 나를 꼬드기고 있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런 점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BGB인 부역상호 이렇게 그런 겁니다. BGB인 아, 누구, 왜 이렇게 다시 내세요? 그런 당한 일이 있으세요 혹시? 비나 우사겨서? 아, 그 있어요. 사람이 그 참 눈앞에서 간을 빼준 듯이 해가지고 다 친한데 정말 속시커먼 인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런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은 정말로 아픈 꼴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 외비지 정길. 외비지 정길이라는 말은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래 주역은 응이 중요해요. 응. 응은 사의 응은 어디죠? 초입니다. 1하고 4가 응이죠. 응의 관계죠. 보통 정상적인 일반적인 괴라면은 1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1하고 1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괴의 상황은 그걸 안 따져요. 오라는 절대적인 중심. 그 중심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가 자기 응인 일에 따르지 않고 밖으로 정말 이 상황의 중심이 되는 오에 따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이 길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원래 친해야 될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명분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에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고 오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비지예요. 내비해야 돼요. 원래 내비 그 안으로 친해야 돼요. 일하고 친해야 되는데 거꾸로 밖으로 친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외비지 정계 그래야 점치는 일이 길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떤 명분이나 그 정말 어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하고 내가 그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나 그런 데서 어떤 큰 정의로움이 있어요. 큰 정의로움. 대의가 있어요. 이 상황은 그 대의를 따라야 돼서 밖으로 정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심적이 될 그 인물에 따라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외비예요. 밖으로 친한다. 외라는 건 지금 원래 배에서 이 안쪽 내 이걸 아래쪽을 내라고 하고 외라고 합니다. 점을 칠 때 내 외입니다. 상대 학교라고 하고 내 꾀 일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꾀 일꾀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 혹시 점 칠 때 남과의 어떤 관계를 딱 점을 치는 상황에 있을 때는 내 꾀는 자기에 해당하고 일꾀는 점 치는 상대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놓고 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기에 해당하고 외가 상대방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를 점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점도 쳐야 됩니다. 내가 자기 외가 타인 이렇게 칩니다. 근데 외비지는 지금 내의 관계에서 아래쪽이 내고 바깥쪽이 외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친한다. 그러면 점치는 일이 오히려 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전에서는 외비허연 이종사냐. 그건 외비허연이라는 건 그냥 그 의미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밖으로 윗사람과 친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의미를 푸는 것이니까 크게 뭐 점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의미가. 구. 아, 오늘은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구. 앞에 조금 다 잡아먹었죠. 구. 현비. 망용삼고 실전금 읍인물계길. 현비. 현비는 드러내놓고 칠한다. 밝게 드러내놓고 드러날 현자죠. 그 다음에 왕용삼구. 왕은 사냥을 할 때 삼구를 한다는 건 뭐냐. 옛적의 사냥법도 그 어짐을 잃지 않았대요. 그래서 뺑 에워싸 완전히 포위하고 섬멸하는 법이 없었대요. 사냥을 하더라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안에 도관에 든 쥐잡듯이 사냥감을 다 일망타진하는 그런 사냥을 안 했대요. 인호함을 사냥에도 드러내서 3쪽, 3쪽만 포위하고 한쪽은 텄다는 거예요. 그게 달아나는 것은 놔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사냥법이라고 해서 그걸 삼부라고 불러요. 세 측면에서 사냥감을 몬다라는 뜻이에요. 세 방향으로 몰아가되 실전금 앞에로 가는 사냥감은 놓아준다. 칠이라는 건 놓친다는 말인데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냥을 하거나 그럴 때도 왕이 행차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는다. 보통 큰 사람, 왕이나 오면 막, 그냥 막, 그, 뭐라고 하죠? 청소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거기다가 또 경호까지 한다고 그냥 막, 그런 일이 없다. 읍인불계라는 건 마을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왕의 덕이 인화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왕과의 그 친화성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기란 그런 기란 것이다 이런 겁니다. 현비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비는 뭐냐? 드러내놓고 친한다는 말인데 드러내놓고 친한다는 건 뭐냐? 은밀하게 사사롭게 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왕같이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사롭게 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문제가 돼요. 사사로움이 없어야 돼요.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기 가까운 사람을 감추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위대한 리더, 아주 리더도 여러 가지 타입의 리더가 있어요. 리더는 어떤 게 좋은 거냐? 리더의 속을 모르겠는 리더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어 겁나. 그래서 약간 눈구멍이 같은 사람이야 이런 리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또 유능한 사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런데 유가적인 왕은 어떤 왕이냐? 리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환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돼. 그걸 사표라고 불러요. 사표. 만일의 사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환히 드러나서 아랫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아 저분은 이런 것을 좋아해 이런 분이야.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아래로 쭉 뻗어가는 리더가 그게 유가적인 리더예요. 그럼 법가적인 리더라고 할까? 법가, 제자백가 중에 법가 있죠. 힘으로 하고 법술세. 법가적인 리더는 어떤 리더야 되냐? 뭐를 몰라야 돼요. 술술을 알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고 술술. 저 양반 속을 모르겠어. 그래야 신하들이 두려워해서 함부로 굴지 못하고 따르고 하는 리더가 그게 이상적인 리더예요. 예를 들어 법가적인 리더는 아니지만 이런 리더를 보세요. 왕이 이웃 나라를 좀 쳐서 먹고 싶어. 공격을 해서. 그 슬그머니 운을 떼거든요. 아, 그 이웃 나라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는데 신하 하나가 왕의 내심을 알아. 아 요새 그 나라가요 그 안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시끄럽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격해서 그 나라를 병합합시다. 그 왕이 벌컥 화를 내요. 그 나라가 말이야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오랜 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혼사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감히 그 나라의 약정을 쳐가지고 치자니 이런 나쁜 놈이 나 그러면서 그 신하를 벌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야, 우리나라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참 믿음직.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팍 쳐서 먹어. 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왕 무섭죠. 함부로 왕의 마음을 읽었다고 그래 톡 태놓고 들어가서 아 이거. 왕을 마음을 안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나라가 내적인 어떤 우환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공격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왕 마음을 읽어서 죽어.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다 두려워해서 왕의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해요. 그때 힘을 가지고 강하게 이끌어. 이게 일종의 법가적인 리더의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유가적인 리더는 어떠냐? 아니에요. 사표가 되는 리더예요. 모든 사람이 그 왕이 어떤가, 지도자가 어떤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요. 그게 뭐냐? 유가적인 리더를 얘기할 때,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분자지덕풍이야 손이덕초야 초상지풍편이런 말. 분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불과 같다. 초상지풍 풀이라는 건 상지풍 그 위로 바람이 불면 반드시 필언 반드시 그 방향으로 녹는다. 초상지풍 필언이에요. 그러니까 군자의 덕이 덕의 가마가 백성에게로 쫙 불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왕이 어떤 사람인가가 환히 드러나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이게 현비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현비예요. 친한 사람이 드러내놓고 친해야지 사사롭게 뒷구멍으로 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친한 것도 확 드러나서 저분은 누구 그런 사람과 가깝다 친하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게 현비죠. 이 왕의 덕을 얘기할 때 현비가 나옵니다. 현비는 당연한 것이죠. 현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또 왕의 덕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인후한 덕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냥을 할 때도 그 인후함이 드러나요. 에워싸고서 그냥 몽땅 때려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 한 면은 터주는 사냥 거기에서 왕의 인후함이 드러나고 그런 인후함이 풍겨서 왕이 행차한다 하더라도 읍인이 마을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는 그런 친화성을 가지게 되면은 가진이 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참 이상일 거예요. 지금은 어떤 지도자 상이 우리 리더 상이 리더 상으로 떠오르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자병법식으로 리더를 하면 달라요. 또 손자병법식 리더가 있고 유가적인 리더가 있고 어떤 이념, 어떤 이데올로기 이걸 가지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모습 달라지는데 현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친한 그런 리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리더의 덕, 유가적인 리더의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인불계 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 그건 상견에서는 그렇습니다. 현비지길위 정중야 사역추순 실전금야 읍인불계 성사중야 현비지길 현비 드러내놓고 밝게 친한다는 것의 길함은 왕의 자리가 정중 딱 제자리에 앉을 사람이 딱 제자리에 바르게 앉았어요. 그럼으로써 정말 덕으로서 사람들을 밝게 친한다는 의미요. 사역취순 역이라는 건 맞을 영자입니다. 취순 사역 취순 거스르는 여기서는 거스른다는 뜻이네요. 거스르는 자는 버리고 취 순응하는 자는 취한다. 그러니까 사냥감에서 달아나는 자 놔주는 겁니다. 달아나는 동물 놔주고 다른 내 쪽으로 달려온 거 잡는 겁니다. 근데 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영의 뜻이 있어요. 영 맞을 영자 아니 묘라고 하면 안 돼. 역은 영이 이렇게 되면 역을 영이라고 보면 여기는 더 안 됩니다. 순의 반대니까 역의 역이 영의 뜻이 되는 것은 이태백의 춘여연 도리원서 나오죠. 부천지자 만물지역이요. 이런 때는 이제 여기 영입니다. 저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역여라 할 때 역자가 영이고 여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행객. 그 여행객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거예요?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겨. 천지라고 하는 건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과 같은 것이요. 광음자 백대지 광이다. 광음,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를 떠도는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이 부생양모 위한 기요. 아주 멋있어요. 주나연 도련서. 그런데 나의 뜬구름 같은 삶이 꿈과 같으니 위안귀야 그 속에서 즐길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옛사람들이 병촉야요 촛불 밝히고 밤에 논 것 다 이유가 있도다. 참 멋있는 시죠. 놀 시간이 즐길 시간이 별로 없어 옛사람이 촛불 밝히고 놀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나연 도련서라는 이태백의 글에 그때 여견은 여행객을 맞아들인다. 그래서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은 거스른다. 그러니까 순이라는 건 따른다. 역은 거스른다. 그러니까 실전금야라는 건 앞으로 달아나는 동물을 놓아버린다. 놓친다는 뜻이에요.
읍인불계는 상사주냐? 읍인불계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의 부림이 딱 중도에 맞기 때문에 읍인불계라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건 뭐 그 내용을 풀이한 거니까 별 상관이 없고 이제 크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육으로 갑니다. 비지무수 흉. 비지무수. 사귐에 머리가 없다. 따르는데 친함에 머리가 없다. 흉함. 이건 첫 번에 얘기했듯이 후부흉입니다. 뒤따르는 사람은 흉하다. 이건 어떠냐? 위치가 어때요? 5가 지금 중심인데 6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5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위상으로 위니까 자기가 실권은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또 입사 서열로 따지면 조금 위야. 나이도 조금 더 많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따라기가 좀 뭐해. 걔가 좀 와서 좀 나한테 좀 요청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쩌고 우물쭈물 하다가 때를 놓친 거예요. 후부예요. 아니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중심이라는 건 형세를 파악하면 분명한데도 야 그래도 이제 입사 뭐 아니 회사 같으면은 제가 나보다 좀 입사한 게 좀 늦은 애 후배 아니야. 근데 지금 후배가 뭐 좀 나한테 와서 좀 미리 좀 청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오물쭈물 하다가 남도 함께 딱 모여야 될 때 뒤늦게 간 거죠. 그러니까 비지무수흉이라는 수라고 하는 건 뭐냐. 친함에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수는 양입니다. 이건 지금 이게 사귀는데 위로 사귀, 지금 이 넷은 전부 위로 사귀죠. 위로 사귀니까 이게 수예요. 상수. 5가 상수가 돼요. 머리가 돼요. 근데 6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머리가 없어요. 위로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자기가 위로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위로 모시는,야 되는데 아래 사람이라도 따려야 되는데 못 따라가서 결국은 무수. 다 사귐에 머리가 없다라는 건 받들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흉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비교에서는 재빨리 하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될 상황에 때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후부가 된 흉함이 여기에 있다. 무수라는 건 위로 받들은 어떤 모셔야 될 양을 얻지 못했다. 이래서 흉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비지무수 무소종이야. 이건 뭐 그냥 나쁜 의미를 다시 부여한 거야. 비지무수 무수라고 하는 건 무소종이야. 올바르게 제대로 마칠 수가 없다는, 마칠 곳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은 제대로 따르지를 못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빗개는 여기서 그냥 좀 마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잠깐 쉬고 한 30분 지나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